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구암 팜스테이 마을에서 대구시와 대구농협이 공동 추진한 이번 팜파티에서는 제철과일 수확체험 및 전통놀이, 시골장터 체험이 참여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도시민의 농촌문화 및 농작물 수확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트랙터를 타고 마을을 돌아보며 농작물을 수확하는 체험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직접 손으로 보고 만지며 경험을 쌓고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 찬 장터에서 직접 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화합해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도농상생이다라며 앞으로 도농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